네. 다음 곡으로 들으실 네. 음악에 대해서는 예. 미리 저기 예고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네. 저기 잉여력으로 알아봤어라고 해가지고 네. 뮤지션 그러니까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뮤지션 네. 중에서 한 팀을 말씀을 미리 드리고 좀 조사를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도 좀 문혜성 씨께서 조사를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네네.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켄입니다. 켄, C-A-N, 독일 밴드죠. 켄은 네. 독일의 쾰른에서 1968년 결성된 전위적인 일렉트로닉 록밴드 텐저린 드림이나 크라프트베르크, 아몬드 듀얼과 함께 독일의 대표적인 실험음악을 표방한 시대를 앞선 밴드였다. 그들의 실험정신은 크라우트락, 익스피리멘털 락, 앰비언트, 프로그레시브 락, 사이키델릭 락 등의 다양한 장르를 포괄한 음악으로 대변될 뿐만 아니라 즉흥 연주를 통한 자유로운 음악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켄의 음악은 현대 음악을 공부한 이르민 슈미튼과 홀거 슈카이에 의해 오늘 정말 오늘 DJ 경력 예. 한 달여 만에 정말 난국을 맡고 있어요. 기존 음악 장르에서 탈피한 실험적 시도를 위해 일본인 히피 다모 스즈키를 보컬로 영입하여 네. 어느 밴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어냈다. 자, 잘 하셨습니다. 다 맞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네. 멤버 또 한 분이 야끼 리베차이트라는 이름으로 한 분 더 계신 거예요? 네. 야끼 리베차이트라는 네. 야끼 리베차이트? 리베차이트? 그, 네. 또 드러머 분이시고요. 네. 그리고 또 기타리스트가 마이켈 카로리라는 네. 분이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나모 스즈키 씨가 들어오기 전에였고요.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온 게 1집이라서 네. 네. 그래서 말콤 문이라는 분이 보컬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 앨범은 마지막으로 탈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1집인데. 근데 좀 성급하게 탈퇴하셨네요. 약간 정신적으로 좀 그게 있어가지고. 아, 약간 그 어려움이 예. 있으시네. 예. 왜냐면은 이 밴드가요, 이 당시에 24시간 넘게 연주했대요. 공연에서. 24시간 넘게 연주를 네네네. 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멤버 두 명이 좀 잠깐 빠질게 그래서 쉬러 가시고, 그 중에 이제 드럼 솔로를 빡 하시고, 또 이제 한 분 일어나고 오면은 잠깐만 너 좀 해봐라 그래서 누랑 지는 분은 어디 나가시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리레이를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해주면서 24시간 넘게 진짜 이상한 분들이네요. 그 예. 음악 그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또 목까지 하는 분 좀 약간 전신적으로 좀 약간 네. 예,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이제 오디션을 했어요. 아 보컬을 뽑아야 된다. 네, 그래서 네. 근데 보컬을 정말 뽑기가 힘들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고. 네?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잘하니까 재미없대요. 아 보컬을. 그래서 아, 좀 더 뭔가 재미있는 그렇게 잘하지 않고 그냥 재미있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했는데 길거리에서 노래를 불렀었던 나모 스즈키 씨를 발견해가지고 얘 좋다. 그래서 찍고 바로 그날 공연을 예 하는 겁니다. 영입된 첫날 공연을. 네네네.